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중학교 과학 기말고사 지금 대비하는 거죠. 특별과에 동물과 에너지 부분인데요. 자, 일곱 번째 시간으로 호흡. 요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를 했기 때문에 요것만 쫙 알고 가면 시험에 다 맞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아래 그림에서 가로를 채우세요. 해서 내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사람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자, 여기가 바로 코입니다. 코. 코도 호흡기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기가 마시면 쭉 따라 내려가지. 그래서 이 내려가는 이 기관을 요 길을 기관이라 하는 거. 관. 관은 어떤 통로적으로 관, 유리관 뭐 이런 것처럼 기는 공기 이런 거지. 공기가 지나가는 관이다. 기관. 그 기관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두 이렇게 나눠져 갖고 기관지가 있는데 그건 내가 여기 특징만 그리느라 안 그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큰게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요게 폐가 되죠. 폐가.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특징으로 몇 개만 그렸어. 요거 우리가 갈비뼈라는 거죠. 갈비뼈. 우리 가슴에 있는 그 갈비. 그죠? 쫙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저 군대 가갖고 고참이 쫄병을 때려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네 뭐 이런 얘기 우리 군대에서 이제 많이 듣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군대 가면 구타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코딱지만큼 있긴 있겠지만 우리 때하고 좀 틀리겠죠.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근데 갈비뼈 여기 갈비뼈 붙어 있는 살이 이제 갈비살인가 어쨌든 뭐 고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갈비 자 갈비뼈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어떤 이런 막 같은 게 하나가 있어. 막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요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뭐 장들이 있죠. 그죠? 요 밑에 보면 소장 뭐 이런 거. 그래서 구분해주는 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옆으로 갔다 해서 횡이라 그래요. 횡. 횡. 횡이 이렇게 옆으로 간게 횡이죠. 그 다음에 격리해주는 막이다. 그래서 격막 그러는 거야. 횡격막. 횡격막.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폐를 둘러싸고 있는 폐를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누구다? 갈비뼈가 촘촘히 싸고 있고요. 그 밑에 횡격막이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요 기본 그림은 좀 알고 있어야 돼. 갈비뼈, 폐, 횡격막. 그다음에 여기 가는 게 기관. 자, 가로 속을 채우세요. 그랬습니다. 자, 코는 털과 코털이라 하죠. 점액, 콧물이라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 끈적끈적하게 있어갖고 이물질을 제거. 즉, 이제 먼지 같은 거, 그렇죠? 지금 막 미세먼지 막 이런데 너무 작으면 이거, 얘를 제거를 못 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들어오면 몸에 안 좋죠. 자, 먼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제거하는데, 제거하고 또뭘 조절해주냐면, 자, 습도. 습도를 조절해준다. 그 다음 온도도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코가, 들어오는 그 공기의 온도 조절해주고, 공기의 습도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공기가 너무 건조해버리면은, 우리가 저 감기 같은 거잘 걸리죠. 그죠? 자, 공기의 이동 경로를 기관, 이동하는 그 경로에 있는 그긴 관입니다. 이걸 기관이라 하며, 자, 기관지에서 폐로 연결된다. 이 기관이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폐가 이렇게 있죠? 폐가 있으면 여기 이제 여러 개로 막 나눠지죠? 이게 지가 얘 가지란 뜻이야. 가지, 가지. 그러니까 이 기관이 와갖고 여기서 이제 가지 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폐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부터 폐니까, 폐. 우리 허파, 그런 허파. 허파, 그렇죠? 자, 폐는 두 개가 있으며, 무호와 모세혈관에서 가스교환이 일어난다는데, 이게 폐포. 폐에 보면은 폐포라고 있지 꽈리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요 끝에 요런 데 보면 요 끝에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신선한 O2 이거 산소죠 그죠? 산소가 이제 들어와갖고 여기 폐포까지 와 있으면 여기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는 거야. 자이 모세혈관은 저기 온몸에서 이제 가지고 온 노폐물 그중에 특별히 이제 기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갖고 모세혈관이 폐포한테 이산화탄소를 주고 폐포는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냐 가스교환이라 그러죠. 가스 가스 기체란 뜻이죠. 기체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하고 주고받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산화탄소하고. 그렇죠?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산소하고 시험에 나올 때는 한글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좋겠죠. 이산화탄소.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그건 조금 뒤에 나오고, 가스교환이 페포하고 모세혈관에서 일어난다. 이걸 페포라 하는데, 페포. 포는 뭔가 둘러싼 포대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둥그렇게. 자,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을 횡격막이다. 횡격막. 그러면 이렇게 돼갖고, 그냥 도식적으로 딱 그려보면, 여기 횡격막이 있는 거야, 여기. 있어갖고, 요 위에는 뭐라 그래? 우리 가슴이라 그러고요. 아래는 뭐라 그래? 배라 그러죠? 그래서 배꼽이 여기 있는 거지, 배꼽이. 그죠? 아래에 있는 배꼽. 요 가슴, 요건 윗부분이고, 그렇죠? 또, 그 위에 공간을, 자, 횡격막 요 위에 공간을 뭐라 하냐면, 흉강, 그럽니다. 흉강. 흉은 가슴이다 뜻이야, 가슴. 가슴 흉입니다. 가슴 흉. 그 다음에 강은 공간이라는 뜻이야. 공간 강자가 돼. 그래서 가슴에 있는 빈 공간. 그걸 흉강이라 해가지고 그 흉강 속에 사실은 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흉강이 넓어졌다. 이런 말 하면 폐가 넓어졌다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흉강이란 이렇게 큰 공간이 있으면 요 흉강이라 하죠. 흉강. 그럼 여기 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폐가 이렇게. 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폐가. 그럼 흉강이 넓어지게 되면 폐도 넓어지고 흉강이 좁아지면 폐도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폐는 넓어졌다 쪼그라졌다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폐는 밑에 보면 나오지만요.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자, 심장은 전부 다 근육 덩어리야. 심장은 근육이 있다. 근데 폐는 근육이 없어. 왜 근육이 없냐 그러면 그 자체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 이산화탄소하고 그래갖고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할 수 있는 그 허파꼬아리들 있지. 폐포들이 무지무지 많아야 돼. 그래가지고 근육이 없다. 근육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운동을 못해. 그럼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횡격막. 아까 얘기했지 그지? 폐 밑에 있는 거. 여기. 폐 밑에 있는 횡격막하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있지. 응? 자, 그래서 무슨 뼈? 갈비뼈. 이 두 개가 상하 운동을 한다. 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상하 운동을 하여 폐는 호흡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호라는 거는 호 하고 내뱉는 거죠. 내뱉는 거. 뱉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날숨이라는 날숨. 숨은 우리가 이제 숨 쉰다 이거고 날은 나오는 숨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흡이라는 거는 흡. 우리 흡인력이 있다, 흡한다, 이거 빨아들인다는 뜻이죠. 흡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이는 거는 어디로 빨아냐? 폐로 몸속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것 이걸 흡이라 그래. 자,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숨이다. 들숨 그러죠. 들숨. 그래서 호 내뱉고 습, 습 빨아들이고 호흡. 그래서 호흡이죠. 호흡, 호흡. 그래서 숨이 들락 날락, 들락 날락 그러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봐라.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간단히 생각해보자. 자, 여기 통로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압이라 합시다.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생각하자. 빵빵하게 많아. 지하철인데 고압 그러자. 자, 지하철에 두 칸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많고 적어.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별로 없네서 일로 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 그죠. 마찬가지 기체로 생각하면 기체가 이게 만약에 산소라고 생각하자. 산소 O2 산소 이것도 산소야. 근데 산소가 여기 많고 산소가 여기 적으면 일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 기체의 압력 차이로 인해 갖고 얘가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확산을 확산. 기체가 여기 있던 게 일로 퍼져 나가는 거야. 확산 쭉 확산은 확대되면서 흩어진다, 분산된다, 퍼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의 차이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봐라. 여기 만약에 산소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폐포인데. 자, 산소가 많아, 여기 산소야. 산소. 근데 여기, 실핏줄이 왔잖아, 여기. 자, 모세혈관 온 거야, 모세혈관.
여기는 산소가 많지 않아. 산소 같은 거를 찍자. 자, 많지 않아. 여기 산소가 굉장히 많고, 여기 산소가 많지 않으면 산소들이 결국 이리로 가지, 그지? 이거 무슨 현상? 확산. 확산 현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기압이 작고, 여기가 기압이 많은 거야. 기압, 공기압이. 그러니까 산소 압력이. 압력 그러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체는 너무 작아서 하나둘 셀 수가 없어. 그래서 기체가 많으면 압력이 높다. 기체가 몇 개 없으면 압력이 적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거 날씨 같은데 고기압, 저기압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압은 공기 개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기압이 높으니까. 공기가 압력이 세. 많으니까 압력이 셀 거 아니야.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봐. 압력이 세져 사방으로 막 밀어제끼고 우리 사이에 깔려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죠. 막. 그죠? 그 다음에 저기압 그러면 공기압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산소가 이렇게 모세혈관 쪽으로 그죠?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요 이산화탄소는 X표로 할게요. 자, X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아. 자, 혈관이 지금 있지?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왜 이렇게 많냐? 아, 몸에 있는 그 노폐물 이산화탄소 생긴 것들 다 긁어 모은 거야, 이 모세혈관이. 근데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긴 있지만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많은 데 적은 대로. 여기 이산화탄소가 일로 가죠, 그죠? 이산화탄소. CO2라고 쓸게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가? 폐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밖으로 나간다, 얘가 이제 이렇게. 산소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산소는 들어오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결국에는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가스교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좀 이따 이제 할 거고. 그래서 호흡 운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뒤에 가면 이거 다시 한번 나오니까, 일단 이런 컨셉, 이해는 해도 확산현상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자. 이제 갈비뼈가 상하 운동한다 그랬잖아. 횡경막하고. 아래 그림은 횡경막과 갈비뼈의 운동에 관한 실험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그랬죠. 자, 기본으로 다시 한번 보자. 사람이 있고요. 갈비뼈가 둘러싸고 있고, 폐가 있죠? 폐가 있고, 밑에 횡격막이 있어. 자, 그러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여기가 있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 그 다음 밑에는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 공간이 넓어지지. 흉강이 넓어지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이제 흉강이 넓어짐. 자, 흉강이 넓어지니까 요만했던 폐가 내가 좀 과장을 심하게 했는데 사이즈가 커졌죠, 그죠? 폐가 부푼 거야. 자, 부풀게 되면 폐가 어떻게 돼? 커짐. 그럼 폐 압력은 낮아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이 정도 있다 그래봐. 근데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어. 그리고 아까 개수는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되니? 자, 개수는 그대로인데 사이즈가 커지니까 여기는 압력이 10이었다. 그러면 요거는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압력이 요 안에 10개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뭐 4개밖에 없다 그러자 압력이 4가 되는 거죠.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개수는 그대로인데 사이즈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 압력은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폐가 있잖아. 사이즈가 커지니까 압력이 낮아져. 그러면 이 폐하고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여기 폐가 있죠, 폐. 폐에도 공기가 들어 있고 여기 통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외부죠, 외부. 지금 우리 바깥이야. 우리 사람의 바깥. 자, 여기하고 외부하고 폐하고 우리가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여기서 공기들이 들락날락거리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압력이 낮아졌지.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 외부가 압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폐압하고요. 외부 압력, 이 두 개만 보게 되면 외부압이 더 커지는 거야. 폐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죠.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고에서 저쪽으로, 이제 많은데 적은 데로 가니까 확 공기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공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공기들이. 슉 들어가는 거야, 공기들이. 이 공기 속에 뭐가 많이 들었냐? 질소도 들었고, 그렇죠? 산소가 2등으로 많이 들었죠? 물론 이산화탄소도 있긴 있다. 그렇지만 공기가 확 산소가 들어있는 공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휙 들어가. 공기들이. 들어가는 공기를 뭐라 그래? 이걸 우리가 들숨 그러죠. 그래서 흡이 일어나는 거야. 공기가 쑥 들어가는 거죠. 들숨. 자, 그래서 요 실험으로 여기 보면 이 풍선을 놓고 여기 이제 이렇게 공기 연결해 놨죠. 그 다음 밑에 이제 여기 이제 뭐 고무 막 같은 걸 해 놓고 이거를 밑으로 당겨가지고 휙 잡아 당겨. 그래가지고 여기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아까보다. 지금 공간이 요만했던 게 이렇게 공간이 커졌다 합시다. 공간이 커지게 되면 풍선도 같이 커지게 돼. 이 공간이 커졌다는 건 흉강이 커진 거랑 똑같죠. 흉강이 커지니까 폐가 커짐. 이거랑 똑같아. 이거 폐라고 생각하면 돼. 풍선을 폐라고 생각하니까 풍선이 커집니다. 커짐. 그러면 풍선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낮아짐. 자, 풍선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밖에 압력이 크니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공기 들어옴. 이게 바로 들숨하고 똑같은 거죠. 들숨. 바로 그 시림이죠. 그래서 요 밑에 요게 이제 뭐냐면 횡격막처럼 땡겨가지고 여기 공간이 요만했던 공간이 이 부분까지 늘어났다 생각하면 돼. 요만큼이 더 늘어난 거지. 그지? 늘어나게 되니까 풍선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지면서 풍선 사이즈 커지면서 밖에서 공기가 휙 들어간다. 들숨에 해당하죠. 들숨. 자, 그럼 이번에는 요좀 과장을 심하게 했는데 갈비뼈가 위에서 확 누르고 횡격막도 위로 확 올라가. 횡격막이 위로 이동하고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 자,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또 밑에서 누르고 하니까 이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그죠? 흉강이 작아져. 흉강이 좁아짐. 자, 흉강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폐가 작아지죠. 폐하고 흉강은 같다 생각해. 그냥 넓어지니까 폐도 좁아지니까 폐도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폐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들이 빵빵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외부보다 높으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이 고가 되고 바깥이 저기압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숨 나가는 거죠. 호하고 나가게 되죠. 요거 실험도 아까 밑에 여기까지 이렇게 넓었었는데 이거를 위로 올려 위로 이제 미는 거야. 밀기 위로 밀어가지고 확 미니까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여기 공기 풍선도 작아짐. 자, 풍선이 작아지면 풍선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높아지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이 바깥으로 확 새나가겠죠. 그래서 공기들이 나감. 풍선 속에 있는 공기가 나간다 이런 뜻이야. 밖으로. 자, 여기 바로 뭐야? 날숨에 해당하는 거죠. 날숨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풍선이 커지는 건 들어오는 이거를 그대로 흉내낸 거고요. 요 작아지는 건 폐가 좁아져가지고 공기가 나가는 걸 흉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쥐어짜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해. 이게 쥐어짠 거야. 아래로 확 누르니까 이게 조그매질 거 아니야. 확 짜니까 휙 공기들이 다 나가는 거지. 뭐 짜는데 공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나가야지. 그죠? 별거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자.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오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횡격막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갈비뼈 여기 있다고 생각해. 갈비뼈가 내려오고 횡격막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짜부라지겠지. 짜붕되잖아요. 짜붕. 그죠? 이렇게 짜붕될 거 아니야. 그럼 흉강이 어떻게 돼? 사이즈가 작아지죠? 작아져서 그 속에 들어있는 폐도 좁아져. 폐 속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높아져서 폐 속의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간다. 자, 폐 속의 공기가 이걸 기도를 통해서 여기를 외부라 하자, 외부.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되게 되면 공기들이 훅 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나간다. 이게 날숨이죠, 날숨. 이게 바로 우리가 호라는 호. 호 하고 나가니까 호발도 호. 자, 이번에는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횡격막이 밑에 있는 거죠. 내려가고 횡격막이 갈비뼈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냥 올라가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렇게 뿡뿡하게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면 흉강이 커지게 되니까 폐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흉강이 커져서 그 속의 폐도 커져서 폐 속의 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저압이 되죠. 낮아지죠. 그러면 이 바깥의 외부하고 그 외부가 고기압이 되니까 슉 들어오겠지, 그지? 이리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몸 밖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흡이죠. 흡. 들숨 되는 거죠. 자, 이게 요 바로 들숨. 숨은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 숨 쉬는 거. 공기가 들어가는 거. 이게 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폐는 스스로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횡격막.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횡격막하고 갈비뼈가 있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같이 되진 않고 하나가 올라가면 내려와서 짜그라뜨리고 여기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 또 올라가고 넓히고 이런다. 그래서 운동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횡격막 내려가면 갈비뼈 올라가. 그래서 넓어지고 횡격막이 올라오면 갈비뼈도 내려와서 짜그라뜨려서 좁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폐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면서 물론 그 차이가 엄청 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이게 숨 쉬는 거 보세요. 애기들 보면은 그죠? 배 또는 뭐 자는 사람들 친구들 보면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또는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게 들락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공간이 넓어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숨이 들락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없다. 이 큰일 난 거죠. 잘못하면 죽는 거죠. 숨을 안 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건 결국 횡격막과 갈비뼈 걔들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자. 아까 했던 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폐, 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이거를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외호흡. 외호흡. 바깥 공기하고 서로 만나니까 외호흡이라 하며 기체들 간의 분압의 차이로 인한 확산 현상이다. 이건 아까 앞에서 좀 설명했죠. 그죠? 외호흡 그런다. 자, 외호흡을 할 때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자, 폐포. 일단 모세혈관.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아, 이 혈자가 빠졌네. 모세혈관 쪽으로. 자, 이쪽으로 뭐가 가는 거야? 그렇죠. 산소를 줘야죠. 산소. 싱싱한 산소. 그래서 산소가 이동하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는 그 반대로 이동한다. 즉 반대라는 게 어디야?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건 이산화탄소는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그 다음에 산소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디야? 산소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 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 혈관 온몸에 퍼지니까 온몸에 세포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세포한테 산소를 갖다 주는 거야, 결국은. 자, 이번에 계속 봅시다.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자, 이제 세포가 있어요, 세포. 자, 이게 세포인데, 저 몸 속에, 조직 속에 있다 해서 우리 조직세포. 그럼 여기 모세혈관이 왔어, 여기까지. 자, 모세혈관이 얘 배달하는 애야. 얘가 산소하고 플러스 영양가, 그제 막 아미노산이니 막 이런 거 영양소 있지. 그거 가지고 온 거야. 배달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배달한 걸 어떻게 하겠어? 줄 거 아니야, 세포한테. 그렇죠? 산소와 영양소 주고. 그 대신에 얘 세포들은 또 야,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좀 치워 줄래? 해 갖고 뭐 만들어 놨어, 얘가? 이산화탄소. 그죠? 그다음 또 노폐물, 각종 노폐물 만든 걸 모세혈관한테 주는 거야. 그럼 모세혈관은 알아서 다 청소해 줄게. 도로 가져가잖아. 그지? 모세혈관 되게 착한 애야. 그래서 노폐물은 이제 저기 우리 저 배설기관, 그죠? 오줌 누는 그쪽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폐까지 가져가서 폐포하고 또 교환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가 교환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내호흡이다. 몸의 내부에 생겼다 그래서 내호흡이고요. 아까는 바깥 공기하고 나하고 물론 그것도 폐란 몸의 내부에 생기긴 생기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하고 직접 하니까 이건 외호흡 그러고 이건 내호흡 그럽니다. 그래서 내호흡. 자, 내호흡을 할 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뭐가 이동하며 방금 얘기했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그렇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지금 요 기체만 지금 하는 거야.
이동하며 누구는 산소는 그 반대로 산소는 조직세포로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그럼 계속 보자. 조직세포가 산소를 이용하여 영양소가 분해되면 이게 더 적절한데 에너지를 얻는다. 결국 이 산소하고 영양소하고 만나가지고 영양소를 쉬운 예로 산소가 불태우는 거야. 불태움. 우리 불타면 빛도 나고 막 열도 나죠. 이게 다 에너지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 얻는 거야. 그 따끈따끈한 에너지, 밝은 그 에너지,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에너지를 얻는다.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 한다. 우리 사람 자체가 숨 쉬는 거 호흡이라고 그러고요. 세포 자체도, 그러니까 조그만 세포 있잖아. 세포 자체도 얘도 호흡하는 거야. 뭘 받아? 산소를 받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또 주잖아. 누구한테 주니? 실핏줄로 주고, 모세로한테 줘. 그럼 이 속에서 이거 산소하고 영양가 받은 거 있잖아. 이 영양분도 얘도 공기, 모세혈관한테 받잖아? 그럼 이 영양소를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불태워, 막 불태운단 말이야. 이게 호흡이야. 세포 호흡. 자, 그 부산물로 물과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 그리고요, 노폐물. 이런 게 생긴다. 뭐 암모니아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노폐물 같은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으로 가가지고 요소. 암모니아는 아주 독성이 강하거든. 그래서 간에 가서 독성이 거의 없는 요소로 바꿔서 결국 오줌보로 가서 오줌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세포호흡이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산소하고 영양소 결합시켜가지고 에너지 얻는 걸 세포호흡이라 한다.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 산소하고 영양소를 결합시키잖아.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이제 에너지가 없겠지. 에너지. 이거 이는 에너지야. 에너지 생기고 그다음 물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그다음 노폐물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노폐물. 그래서 물 같은 거는 이제 뭐 공기 호흡으로 내보내고요. 오줌보로 와서 오줌으로도 나가고 노폐물도 마찬가지죠. 이산화탄소 이거는 전부 다 이제 폐까지 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가고 에너지는 이제 쓰는 거죠.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소. 영양소는 이제 우리가 음식 먹으면 그 소장에서 조금 더 흡수한다 그랬죠.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핏줄 타고 이제 오는 거야. 산소는 이제 우리가 숨 쉴 때 우리 폐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실핏줄로 모세혈관으로 주잖아. 그럼 걔가 이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자. 자, 날숨의 성분비는 질소가,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아. 78%. 그 다음에 산소가 16%. 원래 공기 중에 산소는요, 21%야. 근데 16%밖에 안 돼. 나오는 거는. 우리 몸에 나오는 것도 산소가 꽤 많이 나온다 그래도. 다 쓰지 못하고 대부분은 또 나와. 5% 정도는 써버린 거지, 몸속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4%. 원래 이산화탄소가 0.03% 밖에 안 되거든, 공기 중에. 진짜 비율이 작은데 나오는 데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죠? 아까 여기서 몇 프로, 한 5% 정도 썼잖아, 지금. 그놈의 상당 부분 이산화탄소로 바뀐 거죠. 자, 이거이면 수증기가 있고, H2O. 물인데 이게 이제 기체 상태 수증기죠. 수증기가 많이 있어서 습하다. 그래서 우리가 창문 같은 데다 그죠? 또 뭐 물기 유리 같은 거 닦을 때 물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해갖고 입으로 뿜어내잖아. 그 속에 수증기가 들어있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기 습하다. 약간 축축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적당히 축축해 있어야 돼. 건조하면 모든 병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는 숨 보자. 자, 들숨은 성분비가 질소가 78%. 얘는 질소는 뭐 그대로 똑같죠. 산소가 21%. 둘이 합쳐서 99%야. 질소 산소가 공기의 99%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입니다. 산소가 21%나 들어갔는데 나올 땐 16%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산소를 몸에서 많이 쓴 거죠. 우리가 이제 산소를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세포들이 불태울 때 다 쓴 거야. 자, 이면 날숨에 비해 수증기가 적어서 건조하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나오는 거는 습기가 좀 있지만 들어가는 거는 습기가 많지 않아. 자, 여기 봅시다. 들숨보다 날숨에서 뭐가 더 많아서 석회수가 더 뿌옇게 된다. 자,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만나면 뿌옇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뿌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많고 들어가는데 이산화탄소가 적다 이런 얘기죠. 아까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몇 프로 이게? 4%. 들어가는 데는 0.03%. 얘는 4%나 되는데 얘는 0.03%밖에 안 돼. 그래서 들숨보다 날숨에서 누가 더 많아?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서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 간혹 이제 실험하는 거 문제 나오기도. 그래서 우리가 호했을 때 이산화탄소 색깔이 더 뿌옇게 된다. 이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오는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던 공기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호흡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은 배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수고했어요.